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마음안정서 오신 거 맞으시죠? 저희 마음안정서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마음안정서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마음안정서는요, 어렸을 때 애착을 느꼈던 순간이나 혹은 안정감을 느꼈던 순간들을 다시 지금 현재에서 되찾아줌으로써 그때 느꼈던 그 안정감을 다시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정감을 되찾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사연 보내주신 거 봤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정을 되찾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로 안정감을 되찾는 단계를 한번 밟아 볼게요. 일단 앞에 자리 있으니까 앉아 주시고요. 좀 목마르시죠? 제가 물한잔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직접 뿌려낸 옥수수 수염차거든요. 그래서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물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 나눠봐요. 저도 한잔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저도 물한 모금 마실게요. 네네. 사연지가 찾았어요. 요즘 허무함을 자주 느끼신다고 적어주셨네요. 제가 사연을 한번더쭉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뭔가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방에 자려고 누우면 괜히 허무하고 허전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왜 꿈을 이뤘을까요? 현실에 쫓기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빈 껍데기로 살아야 할까요? 저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허무함을 자주 느끼시나 봐요. 혹시 본인 꿈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꿈꿔왔던 꿈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꿈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필기를 좀 할게요. 만화가가 꿈이셨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직종이네요. 네, 만화가가 꿈이셨구나. 그러면 요즘에는 웹툰 작가가 많아서 웹툰 작가도 혹시 꿈꾸셨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꿈을 언제까지 그 꿈을 간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을 좀 놓게 되었나요? 거의 20대 초반에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집안 사정 때문에 그렇구나.
저도 사실은 원래 꿈이 작가였거든요.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사실 지금 저는 꿈을 이루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제가 책을 출판한 것도 아니고 작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제가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최근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나도 꿈을 포기하고 그냥 현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현실에 맞게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어떤 컨텐츠 같은 거를 만들 때 이야기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토킹이 많은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뭔가 롤플레이처럼 역할극처럼 어떤 대본을 짜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블로그에도 그냥 그저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저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원고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꿈을 뭔가 못 이뤘다고 생각하거나 안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꿈이라는 게 반드시 직업과 이어질 필요가 없고, 꿈이라는 게 반드시 돈을 버는 목적과 이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꿈에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허무함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사실은 글을 쓰다가 대학교에서 이제 글을 쓰는 글을 전공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글을 전공하고 글을 포기하지 않고 썼던 친구들은 지금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글하고 굉장히 가깝게 뭔가 자신의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아, 나는 꿈을 못 이룬 건가? 나만 이렇게 실패한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님처럼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도 현실 때문에 일을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징징거리면서 철없이 나내 꿈을 위해서 돈도 안 벌고 그냥 계속 글만 쓸 거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삶이 안정적으로 변했는데 대신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왠지 행복하지 않고 뭔가 내 안에 열정도 없고 그냥 정말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빈 껍데기로 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저도 잘때 너무 허무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막운 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인정도 받고 돈을 벌면 너무 좋죠.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꼭 그게 좋다고는 할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돈이 연관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유가 제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글만 쓰고 싶어가지고 글 쓰는 직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쟁취를 했어요. 근데 내가 과연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돼서 내가 쓰기 싫은데 써야 되는 글도 있을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글 쓰는 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도 그림을 그리는 거를 뭔가 나는 꿈을 포기한 것 같아. 왜 나는 이렇게 꿈도 없이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끄적끄적 그림도 그려보고, 요즘에는 그런 거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잖아요. 저처럼 유튜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나 SNS에 그냥 좀 끄적끄적거린 거 이렇게 좀 올려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꿈이라는 거를 너무 무조건 이걸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돼 라는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그림이 그리는 사람이 꼭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좀 설레었던 순간이 있으세요? 아, 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이렇게 얼굴을 그려주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얼굴을 그릴 때왜 좋아요? 아, 그 사람의 표정을 그릴 때 자세히 보는 걸 좋아,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요. 일단 구독자님께서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내가 좀 설레었던 그 순간, 정말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좋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던 그 순간을 지금 찾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줄 때 나는 그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 설레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 보도록 해요. 우리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않지만, 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스케치북이랑 준비해 올게요. 여기 노트랑 제가 펜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같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네, 앞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저를 그려주시면 돼요. 저도 그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서. 제가 잘 그리진 않아요? 오랜만에 그림 그려보는 것 같은데.
되게 굵고 굵으세요. 전 머리카락이 약간 얇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동그라시네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서로를 발견해 가는 거죠. 그죠? 네, 얼굴이 굉장히 동그라시고 코가 오똑하시고 그렇네요. 지금 회사 생활 하시는 거는 좀잘 맞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한 1년 정도 됐는데, 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겠다, 꾸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물론 꿀이긴 해요. 꿀이긴 한데 사실 재택근무도 되게 좀 좋지만은 않거든요. 혼자 이렇게 집에서 컨트롤해가면서 일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너무 마음 다잡기도 힘들고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엄청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돼서.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고 있어요. 내가 체력이 안 돼서 회사 생활 했으면 분명 1년도 안 돼서 때려쳤을 텐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티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유튜브에 관련된 일이에요. 뭐 다른 것도 관련된 일이긴 한데 유튜브에도 관련된 일이라서 제가 직접 유튜브를 하는 것과 유튜브를 일적으로 하는 거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컨텐츠 이외에 다른 컨텐츠를 하시는 분이랑 제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냥 전반적으로 편집도 하고, 채널 운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랑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영상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도와드리니까 좋던데요. 제가 영상 편집하는 연습도 되고, 저는 요즘에 되게 행복해요.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빠서 힘들긴 하지만 약간 좋더라고요. 저 약간 얼굴까지 그렸는데 입을 살짝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너무 이상하게 그린 것 같아서. 목도 라인도 그려주고. 저는 얼굴은 좀 그릴 수 있는데 몸을 잘못 그려요.
오늘 모자 쓰고 오셔서 제 모자는 잘못 그리는데 모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잘못 그리지만 그리고 저는 꼭 방향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꿈을 이루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꼭 만화가가 될 거야 라는 걸 꿈으로 잡지 마시고 나는 어떤 그림을 그려서 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거를 정하신다면 충분히 뭐 그런 꿈을 정하신다면 길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막막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내가 꾸는 것까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뭘할수 있겠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처음에, 사실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편입이라기보다는 새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 글이 너무 쓰고 싶어서 문예창작학과에 모든 걸다 포기하고 24살인가 5살에 근데 한 학기 만에 그만뒀어요. 너무 안 맞아서. 그러면 제가 그때 느꼈을 그, 제 자신에 대한 후회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저 거의 1년 동안 진짜 그냥 우울증 환자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꿈도 없고, 난뭐 해먹고 살아야 되진 않고, 이제 꿈도 없고, 난뭐 해야 되지, 막, 인생에 대한 엄청난 진짜 현자 타임이 엄청 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돈을 벌고 사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될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뭔가 제 인생 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좀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처음에 하면 당연히 막막하고 진짜 생각도 안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생각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채워질까? 막 그러면서 저도 막 진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언가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밥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이외에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 삶엔 이런 의미구나. 정말 빈 껍데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정말 나답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분명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게 꿈의 하나의 형태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만약 내가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볼까? 그런 생각. 내가 만약 그림이 그리고 싶다면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거의 다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좀 그려보시니까 조금 그때 느꼈던 게 조금 떠오르시나요? 그때 친구들한테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친구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아, 이 친구한테는 이런 표정이 있었구나. 아, 이 친구는 참 눈이 짝짝이었구나. 이런 거를, 소소한 거를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너무 좋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저한테도 그 사소한 재미를 발견하셨는지요?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이야기로서 이렇게 그때 안정감을 느꼈고, 내가 너무나도 설레었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 순간을 다시금 되찾아주게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수면실 가셔야 되거든요. 수면실 가셔서 한 1시간 정도 푹 주무실 건데, 좀 편안하게. 그때 내가 지금 방금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좋았던 그 느낌, 순간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숙면 한번 취하고, 안정을 다시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면실로 이동할게요. 네, 여기 좀 편안하게 살짝 기대서 누워주시고요. 자리는 좀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희 좀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 하실 수 있도록 일단 얼굴 마사지랑 여기 팔 부분 그리고 어깨 부분 살짝 마사지 해드릴게요. 조금 긴장 풀리시라고 마사지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어깨 부분부터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깨가 되게 잘 묶이는 데잖아요.
어깨 부분 조금 풀리셨나요? 시원하시죠? 목 부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다음에 팔 부분, 팔뚝이랑 겨드랑이 부분 이렇게 마사지는 이 정도면 됐고요. 이 설정만 빠뜨리고 그다음에 숙면 취할 수 있도록 불 끄고 노래 틀어드릴게요. 저희 요즘에 이렇게 귀 청소하는 거 구비를 해가지고
증명서까지 다 읽고요. 이제 물 꺼드릴 테니까 한숨 푹 주무시고 안정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음악 틀어드릴게요.